또 다른 그런 주인공은 악당들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사랑을 고백한다면 네, 그보다 더 멋진 주인공은 없을 듯합니다. 어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내용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의 압제 속에 노예로 살아갔죠. 애국을 위하여서 성을 건축하고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의 그런 목숨조차도 지키는 것이 힘들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일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 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함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그땅 가운데 베푸시고 끝내 그들로부터 이끌어 내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어느 정도 성을 건축해 봤으니까 이제 나를 위한 의리의리한 멋진 성전을 한번 건축해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러내신 동기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록굽기 29장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였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이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의리의리한 성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그런 필요를 채워 줄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네 공급해 줄수 있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더 거하려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내위기는요 어, 출애국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는 신내산 달락 가운데 있습니다. 총 59장, 대략 60장 정도죠. 60장의 분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지만 아직 거룩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그 표준 앞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기 40장을 살펴보면 성막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끝내 그 성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마무리된다면, 오늘 본문이 이 레위기는 완성된 그 성막, 그 누구도 지금은 나아갈 수 없고 출입할 수 없는 그 성막 가운데 누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네, 쏟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번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드려집니다 대략적으로 한 여섯 개 정도의 과정들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번제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차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소나 양이나 다른 가축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번제, 제사의 절차가 시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런 어떤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네,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마 이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 시대 때는 조금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그 성막이 위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그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는 그 성전이 건축되어 집니다. 그 성전 어디에 위치합니까? 네, 수도 그죠 예루살렘에 위치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에서 혹은 북에서 동이나 서의 끝에서부터 그 자신이 길른 양, 재물, 혹은 뭐, 비둘기, 혹은 그에 못치지 않는다면 뭐, 염소, 이런 재물들을 끌고 나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그 여정을 거치면서 흠없는 재물로서 상처 하나 없는 재물로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광주에서 지금 그 성전이, 네, 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서울, 수도인 서울 한 곳밖에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양을 끌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서울까지 아무런 상처 없이 흠없는 예물로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신 이 번제는 바로 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흠 없는 예물이 자 준비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정은 뭘까요? 이제 그 동물이 준비되었으니까 그 동물을 그냥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죠. 사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안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수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성전에 있는 제사를 위해 준비되어진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걸까요? 그냥 이제 이 양이나 소가 죽을 거니까, 아이, 좀 불쌍하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수의 의미일까요? 이런 이 안수를 드리는 사람은 13세 이상의 성인식을 거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3세 이상이는 이제 율법의 의무를 짊어질 그런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면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죠. 세 번째 과정은 네, 우리가 앞 계속 말했던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런 그렇다면 이 예물을 죽이는 과정 누가 죽였을까요? 이제 안수를 했으니까 이제 준비되어진 숙달된 조교인 제사장이 그 예물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물을 죽였던 사람은 앞서 안수했던 그 사람입니다. 안수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그 사람은 안수한 뒤에 그 동물들을 잡습니다. 이런 말이 쉬워서 그 동물을 잡는다라고 하지만 이런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들겠습니까? 그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동물의뭐그 동물을 찔러서 혹은 상하게 해서 그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요구되어 졌다고요? 13세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딱 중등부 애들이겠죠? 중등부 애들이 이상이라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자기가 안수를 한그 재물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이제 죽였으니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그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이 절차도 동일합니다. 13세 이상이라면, 죄를 지어서 이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몫이 바로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가죽,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나서 그 동물이 피가 이제 마르기도 전에 그 동물의 모든 가죽들을 다 벗기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각을 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반듯하게 혹은 조금 더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깎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요 마디마디를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마디가 있잖아요 동물에게도 여러 가지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을 뜬다라는 것은 그 마디마디를 네, 토막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에게 요구되어진다고요? 네, 중등부 아이들의 나이 이상이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런 바로 이 모든 절차였습니다그 후에 그들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에게 전하여 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불사릅니다. 이런 이 일단락 여섯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본이 과정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잔인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결코 아름답거나 낭만적이거나 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뭉클함을 줄수 있을 법한 감동을 줄수 있을 법한 요소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있는 것은 이 제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피비린내였고 끔찍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을 원하신다라고 네,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번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실까요? 구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것이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로 구절 제일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취향이 채식보다는 육식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분이셔서 이 모든 피들이 튀기고 이 모든 마디마디가 뼈들이 분리되어지는 그리고 끝내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이 광경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 과정 속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다른 가축들을 도축할 때와는, 네, 너무 다른 그런 요소가 하나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그들이 해야 했던 그들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한 뒤에 그들이 해야 했던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수는 그저 그 죽을 동물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수는 그런 의미를 결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별필로 없어 보이는 그 행동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그 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 안수라는 절차가 결코 없습니다 왜죠? 그 드려지는 목적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번제 특이한 점은 바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이 점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도, 고기들을, 그 가축들을 도축하는 것과는 네, 극적으로 다르게 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 안수라는 행위죠. 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전가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전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 양이나 내가 들여진 그 예물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가 그 안수를 통하여서 그 죄에게, 그 동물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수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해지는 것 세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어떤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흠 네, 없는 재물.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흠 없는 재물입니다. 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어디 하나 상한 재물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재물을 너희는 내 앞에 끌고 와라.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지는 동시에 그 동물의 흠없음, 깨끗함, 정결함이 그와 동시에 나에게 정결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그렇다면 그 이후, 안수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들이 뭐였죠? 그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무엇가 그렇게 끔찍하게 없어지는 절차인가요? 바로, 죄가 없어지는 절차입니다. 죄가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벗김을 당하고, 각이 떼어져서, 토막나서, 끝내 불타오르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라는 이 제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수를 통한 이 여겨주심,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겨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가운데 네, 진행되어지는 모든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관련된 제사의 경우에는 흠 없는 제물들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별반 관계 없는 제사일 때는 어떤 것이 상한 것 혹은 다리 하나가 아예 없는 것이나 어떤 신체의 지체가 하나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받겠다,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기 22장 23절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내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과 관련 없는 제사 그냥 너희가 내 앞에 감사로 나오는 제사는 내가 흠 있는 것도 받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와 관련이 되어진 이 제사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예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것이 네, 그 고기가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과 동시에 그 동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과정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여겨주신 이 은혜는요 이런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밝히 보여줍니다. 흠 없는 예물로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 없는 자로 한얼패 정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십이 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아 죄송합니다. 로마서 삼장 이십사 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네, 값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네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놓여져 있고 나의 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함에 씻음 받음에 대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께서 2000년,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고, 나의 할 것은, 내가 행할 것은, 나의 있는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 전가하는 그 일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런 혹자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등산의 과정과 이렇게 맞대어 설명하기도 하죠. 결국 목표하는 정상은 동일하고 A 코스로, B 코스로, C 코스로, 그래, 너희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어? 선한 것들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노력한다면 너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가는 길들은 다 다르지만 모든 종교의 끝에는 동일한 구원이 있어 라고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진짜 그럴까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들은 그 구원 가운데, 그 천국 가운데 다다를 수 있다, 라고 말들 합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내가 참선을 행한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행시를 내가 더욱더 쌓아 올려 간다면, 내가 그 발에 맞이 않는 그 구원, 그 극락, 그곳을, 그 이데아를 내가 끝내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래,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어떤 철학적 관념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산 소망이 되신 그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고백한다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겐 죄악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표준 앞에, 하나님의 그 천국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한다면,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나의 자랑이 될수 있을까요?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봉사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우리들의 소망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마땅할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레베소상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이 레위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기타 요소들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지무대 후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 지금 성경에는 전제라고 표시되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전제가 아니라 관제라고 내 네, 아타 내어졌던 이 단어의 단어는요 어,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요 그 화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태워져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드려지는 올리브유나 뭐 포도주와 같은 알콘 성분이나 기름 성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부어주는 것을 바로 관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바로 관제라는 것이죠. 이런 앞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배경은요, 바로 내로의 박해 시기입니다. A.D. 64년 로마라는 그 대도시에는 10일에 걸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14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14개 행정구역 중에 강을 기점으로 밑에 있는 10개의 구역이 타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자, 10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10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조차도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온평생, 평생을 걸쳐 쌓아왔던, 노력해서 내가 읽어왔던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이 소실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혹자들은 내 눈앞에서 그내 가족이 불타는 그런 과정, 끔찍한 광경들을 봤던 사람들도 아마 그들 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일의 그화재 이후 그들이 겪었을 그 분노, 여러분, 그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화제의 이유다라고 지목한 그 내로에, 그말 뒤에 수많은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혹은 사자의 우리에서 혹은 콜로세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고, 배교하는 이들 또한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지만, 그런 모임들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가는 시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이 고백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네, 방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사장 6절에 고백을 드린 그런 시대적 배경인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불길은 그들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번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들이 점차 선포되어지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져 나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로의 바퀴를 통하여서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위에 부응하였던 그 성령의 불길이 점차 약해지는 것 같고 그 모든 리더들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소망들이 끊어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나의 삶이 전제로 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태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더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지길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들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령의 불길은 어느샌가 사그러져버린 것 같고 괜히 어느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고 그 내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볼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한 이곳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맥락 없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수고와 헌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짐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 평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